약간 인파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가보시죠. 이곳은 2019년 농업박람회 현장인데요. 축하 공연과 함께 막이 올랐습니다. 좋은 날 좋은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너무 좋아요. 작년부터 배로 자라요. 배로 자라고. 이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현장을 와서 보니까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여기 오니까 미래가 보입니다. 첫 번째로 가본 곳은 36개국의 주목받는 농업인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홍보관인데요. 세계 농업인이 자랑하는 제품을 체험하고 먹어보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고 즐기며 관람을 하던 그때 눈에 딱 띄는 곳이 있습니다. 뭔가요? Yeah, this is insects from Mexico. Mexico. Mexico is insects. They are not enemies. They are our friends, and we eat these ones. Look. 멕시코의 메뚜기입니다. 식용 곤충으로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조금은 낯선 식용 곤충. 이거 드셔보세요. This mushroom. 이거 왜요? 이게. 하지만 망설임은 잠깐 먹어보는데요. 샐롯. 약간 새콤해요. 새콤하고 이렇게 바삭바삭 거리는 게. En México se consumen hace muchos años. Desde los indígenas, años 500, 1000 años se consume. Tenemos 400 especies que se pueden tú puedes conseguir en México. 세계 농업인을 한자리에서 만나 어떤 농업이 어떻게 각광받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데요. 2019 국제 농업 박람회. 이번에 박람회가 가장 주목한 사람들은 바로 여성과 청년입니다. 여기 이렇게 써져 있네요. 여성과 청년 미래 농업 주역으로 우뚝 서다. 여성과 청년이 바꾸는 농업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농업의 미래를 이끌 여성과 청년의 활발한 귀농에 대해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표고버섯 스낵과 느타리버섯 스낵을 지금 전시하고 있어요. 외국에는 이런 시장이 있습니다, 현재로서. 그래서 그 외국에 있는 어떤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국내에도 이런 소비를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서 만들었습니다. 바로 농업과 제조 그리고 서비스업까지 한데 뭉친 미래 농업을 이끌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부 다 농사를 짓고 지금까지 살아오셨기 때문에 들어보면서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야만이 농촌도 살고 도시도 살고 그런 것 같아요. 아이와 이야기할 거리도 많고 그리고 다른 문화에서 어떤 농업을 하는지도 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꽃이 너무 예쁘네요. 이거 무슨 꽃이죠? 수국이에요. 수국. 네네. 직접 다 이렇게. 네, 저희가 재배하고 있어요. 웨딩 스튜디오 사업을 하던 선미 씨. 10년 전 귀농과 함께 수국 재배를 시작했고 지금은 수국 관련 제품까지 만드는 농업인이 됐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건 힘들지만 내가 좋아하는 꽃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네. 그 힘든 거에 힘들지 않게 또 지낼 수 있었고 좋아하는 걸 먼저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